거기 들어간 도둑 고양이 좀 잡으려고. 자상. 이건 단날곰에 찔렸을 때 생기는 상처다. 도생이 목에 분명 내 칼침이 꽂혀 있었으니 그건 당연한 일. 하나, 둘, 셋, 여섯이라. 놈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도생이 죽였어. 대체 어떤 놈이. 찔린 각이 틀어져 있는 거지. 칼침. 칼침엔 칼자루가 없어. 아니, 조금만 미끄러져도 베일 수 있지. 손이 미끄러지면서 창구 각도가 틀어진 거야. 하면 놈의 손에도 베인 상처가. 바로 자네였냐고 물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이름이 뭐라고 했나? 농자를 향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셨으면서 어찌 이런 천인 공로할 일이. 막보면 그놈 이놈을 찾아냈습니다. 이놈은 내 손에 딱 죽었어요. 아이, 어서 가라고. 귀족팬 방인 그 구석에서 파지 있으라는 막봄을 찾아 빨리 가라지까.